네, 잘 보이시나요, 화면?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존경하고, 책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띠아띠 원장님과 같이 이렇게 올해 마지막 세미나를 할수 있게 돼서 너무 저는 기뻐요. 그리고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그리고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책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도 여러분들도 함께 느끼시고, 공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따끈따끈한 신간, What We'll Build입니다. 그래서 그 혹시 이책 보셨나요? Here We Are이라는 책 혹시 네. 보셨어요? 네, 이 책도 올리버 제퍼스의 작가 책이죠. 그리고 지금 이 나온 What We'll Build도 올리버 제퍼스 작가가 쓴 네, 이번 10월 달에 발간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네, Here We Are은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올리버 제퍼스 작가가 두달 동안 쓴 책이에요. 그리고 What We'll Build는 둘째 딸 메리가 태어나고 쓴 책이고요. 그래서 Here We Are은 2017년 10월에 발간이 됐고요. 11월에 발간됐고 What We'll Build은 10월에 올해 10월에 발간된 책입니다. 지금 보시면 Here We Are은 색감이 블루와 퍼플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What We Build는 purple 그리고 핑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둘다그 올리버 제퍼스 작가가 퍼플을 정말 보라색을 정말 잘 쓰는 작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여기는 블루를 좀더 썼다면 여기는 핑크를 더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색깔을 합쳐도 보라색이 되죠. 그것도 되게 뭔가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두 책이 좀 쌍둥이 책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예 정말 책 모양 생긴 것도 그렇고 쌍둥이 책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Here We Are은 지금 같은 장면이에요. 여기가 거의 되게 비슷해요. 여기 행성도 그렇고 우주가 있는 공간이 그렇고 근데 지금 Here We Are은 정말 뭔가 글씨가 많이 써져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그래서 미리 읽는데 정말 뭐 이렇게 저도 읽다가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없지만 이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키우시는 이제 저희 뭐 사촌 언니라던가 이렇게 어머님들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첫째한테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다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요런 거야 하면서 우주는 이래라고 하면서 다 말해주고 있고 여기 땅도 있고 바다도 있어 하면서 막다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둘째는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둘째는 약간 발로 키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완전히 이제 약간 방치 느낌? 뭐 아무것도 설명이 없죠. 약간 그런 느낌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리버 제퍼스가 그렇지만 약간 더 성숙해지고 좀더 성숙해진 그리고 여유 있어진 그런 느낌을 이번 책에서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이 처음 나왔는데 너무 사고 싶은데 영어 원서 서점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해야 되지? 하고서는 정말 열심히 검색했어요. 그래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했는데 처음 책을 딱 받아보고 들었던 생각은 히어리얼은 정말 많은 걸 설명해 주는데 여기는 뭐가 없네? 심플하네? 문장이 한 문장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리버 제퍼스가 예전보다 이제 둘째 애는 이제 키워봤으니까 힘을 좀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히어리얼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 있죠. 지구는 랜드와 씨로 이루어져 있어라고 하면서 이게 약간 외계인이에요. 얘가 외계인한테 지구를 설명하는 느낌으로 지구에 살지 않는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그런 지구 사용 설명서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아들도 지구가 처음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이 지구가 처음인 아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 책에 담았어요. 처음에는 노트를 하다가 그게 레터로 변하고 그러다가 이게 책으로 발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올리버 제퍼스 작가가 설명을 하고 이책 여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글귀가 있지만 There are animals too. They come in even more shapes, sizes, and colors. They can't speak. Though that's no reason not to be nice to them 이라고 해서 얘네가 말을 못하죠. 그렇다고 저희가 얘네를 함부로 대할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들에게 그런 배려하는 마음 그런 것까지도 알려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받았고, 근데 말을 할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입모습 보이나요? I can이라고 하면서 나 말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약간 리트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선하다, 내 취향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책은 정말 많은 것들이 글로는 지금 한 문장이지만 정말 90% 이상이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글자가 그림을 대신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시간에 대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또 올리브 제퍼스 작가가 설명을 해줘요. Things can sometimes move slowly here on Earth라고 해서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갈 때도 있죠. 뭔가 공부할 때, 뭔가 힘든 일을 할때 되게 느리게 가지만 이렇게 막 바쁘게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때는 더 빨리 가기도 하고 이렇게 분주할 때 빨리 가죠. 그래서 more often though they move quickly, so use your time well. It'll be gone before you know it. 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게 될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가버리잖아요. 소중해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가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이야기해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혹시 여기 배경 너무 예쁘죠? 정말 칼라를 잘 쓰는 작가인데, 어딘지 아시나요? 어딜까요? 요거 보이시나요?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네, 네, 뉴욕입니다. 아메리카. 네, 감사합니다. 딩동댕. 그래서 여기 뉴욕이에요. 그래서 올리버 제퍼스 작가가 뉴욕에 살고 있어요. 브루클린에 살고 있어서 이제 그 혹시 집에서 이렇게 본 풍경을 찍은 건 아닌가라는 찍은 것처럼 눈에 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정말 좋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이고 인생책이라고 할수 있는 책인데, 그래서 이 책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지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여지는 화면도 정말 예쁘지만 이게 책으로 볼때그 감동은 또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What Will Be 네, 그 책을 소개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올리버 제퍼스 작가와 딸 메리예요. 그런데 여기 책 안에도 올리버 제퍼스 작가와 딸 메리가 같이 있어요. 근데 모자랑 옷이 똑같죠? 그래서 요 스타일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롤업, 바지 롤업까지 요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도 그렇고, 정말 딸과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히어리 알은 지구를 어떻게 접하면 좋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쓴 책이라면, 아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 쓴 책이라면, 그 What Will Be는 우리가 사랑하는 딸에게 들려주고 싶은 또 하나의 인생에 대한 가이드북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올리버 제퍼스 작가가 처음 페이지를 열면 이렇게 딸에게 썼어요. To my daughter Mary and Granny Mary, we have much to do라고 해서 딸에 대해서도 했지만 할머니 이름도 메리예요. 할머니에 대해서도 이 책을 이렇게 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이 뒤에 좀 내용을 더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올리버 제퍼스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홀랜드랑 그리고 둘째 딸 메리예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책이 11월에 발간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월에 발간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4월 달에 먼저 책 소개를 이렇게 같이 그 스페셜 리딩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올리버 제퍼스 작가가 책을 한 권씩 풀어주고 있어요. 당신의 책을. 그래서 그런 뭔가 나눔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올리버 제퍼스 작가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전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죠. 어머님들 특히 온라인 하시면서 아이들 케어하시는 그 삼식이 매일 집에서 밥을 세끼 먹고 나랑 항상 있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지만 이렇게 저희가 온라인으로 또 만날 수 있고, 이런 자리도 마련할 수 있고, 그래서 원장님 이렇게 자리 마련해서 하는 것들이, 시간을 내는 것과 장소를 또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미국에 가서 예약을 한다 한들 올리버 제퍼스 작가의 강연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아띠아띠 원장님도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고 그때 말씀을 살짝 하셨어요. 맞죠, 원장님?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콩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첫 장을 이제 책 시작하는 첫 장을 열면 What shall we build, you and I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손 보이시죠? 이 손이 진짜 작가의 손 크기랑 그리고 딸의 손 크기로 그린 건데 이제 책에서는 조금 축소가 돼서 나왔는데 진짜 손 크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빈손이에요. 그렇지만 이 둘이 뭘 만들지 같이 손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계 보시면 이 시계가 고장났어요. 지금 여긴 잘 보이지 않는데 시계가 네, 금이 갔어요. 그래서 멈췄습니다. 근데 이 뒤에 이건 전자시계고 저도 전자시계인데 겨울엔 좀 차가워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서 다른 시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let's gather all our tools for a start. 라고 해서 지금 여기 우리가 툴을 같이 뭔가 만들 툴을 모으자라고 했죠. 그래서 망치도 있고 톱도 있고 브러시도 있고 크레용도 있고 연필도 있고 요거는 번개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매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매직도 있고 드릴 그리고 스패너 이런 건 알겠지만 갑자기 여기 되게 생뚱맞은 뭔가 보이시지 않나요? 그래서 동그라미 이런 거 괜찮은데 되지? 뭐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또 연필에 이렇게 뒤에, 네,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한번 봤더니, 연필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Mightier than the sword. 라고 해서 Mightier than the sword.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라고 하죠. 펜이 칼보다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작가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된지 다시 한번 좀 풀어보자면, 왜 갑자기 돼지? 이건 툴이 아니잖아라고 제가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들어가 있지라고 했는데 이거 딸의 애착 인형이에요. 그래서 딸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 인형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애착 인형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유가 되게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의지하는 것도 분명히 돼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필요할 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직업에 있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게 이제 발전해서 예를 들면 피아노를 좋아해요. 그러면은 피아노를 계속 치면서 그게 발전돼서 이 아이의 직업과 연결돼서 그게 피아니스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책을 좋아하면 이렇게 올리버 제퍼스 작가처럼 네, 그림책을 쓰는 작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올리버 제퍼스 작가가 처음에 책을 읽는 걸 좋아하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는 비밀인데 자기는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떤 관계를 연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돼지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돼지를 좋아하는 만약에 친구가 있다면 그 메리와 그 친구가 정말 더 공통점이 있는 서로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와 아띠아띠 원장님처럼 책을 좋아하는 그런, 네, 같이 책을 좋아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원장님? 네, 아, 맞습니다.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보이는 툴과 보이지 않는 툴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공구한 요거 보이시죠? 이거 지금 여기서는 지배진 사용하는 공구 툴인데 진짜 작가가 작업할 때 사용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정말 비슷하게 잘 그렸죠. 그래서 똑같이 잘 표현했어요. 그리고 for putting together and taking apart.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뭔가를 지을 때, 더할 때, 망치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표정 보이시나요? Dad again 하면서 뭘뺄 때도 망치를 쓰죠. 그래서 너무 이런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너무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리고 Let's build a door where there was none 이라고 해서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집을 지으려고 이제 같이 문을 만들자라고 해요. 지금 이 장면이 올리버 제퍼스 작가의 What We Build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문은 우리가 그냥 피상적인 문일 수도 있지만 어떤 소통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원장님께서 설명해주신 이 Lost and Found에 나오는 문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문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허물어진 벽을 세울 때, 메울 때에도 문을 쓰고, 벽으로 넘어갈 때도 쓰고,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거나, 다 자신의 마음을 닫을 때도 쓰는 게 문이죠. 그래서 소통의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데, 올리버 제퍼스 작가가 이제 문을 열었을 때 뜬금없이 펭귄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문을 문 뒤에 이제 올리브 버스 작가가 있고 또그 앞에 메리가 있죠. 그래서 뭔가 같이 하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문을 만들자 집이 뚝딱 완성됩니다. 그래서 we'll build a house to be our home 이라고 지금 보면 하우스도 집이고 홈도 집이에요. 근데 두 개의 느낌이 좀 다르죠. 하우스는 진짜 이런 집이라면 홈은 우리가 뭔가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가 향수병이라고 할 때에도 나 하우스식이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홈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홈에 대한 느낌과 하우스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아이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른들 같이 보는 어른들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의 단어를 다른 느낌으로 다른 느낌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I'll build your future and you'll build mine. We'll build a watch to keep our time. 이라고 해서 지금 시계 아까 고장 났었죠. 근데 이렇게 시계를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다는 시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진짜 올리버 제퍼스 작가가 이 시계를 이렇게 차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은 올리버 제퍼스 작가의 그런 앞으로 아이와 그려갈 미래에 대한 것들이라면 이 핑크색은 아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함께할 미래가 이렇게 겹치면서 보라색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딸이 원하는 미래와 아빠가 원하는 미래를 이 시계에 함께 담아서 만들어 가요. 그리고 이게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네, 저도 아이스크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같이 아이스크림을 진짜 힘들거나 뭐 이렇게 좋았을 때 우리가 막 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럼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겪고 같이 아이스크림을 나눠요.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을 같이 네, 보셨으면 좋겠어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집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죠. We'll build some love to set aside and build a hole where we can hide. 여기 제가 보라색으로 표현해 놨는데 혹시 이거 보이세요? Aside, 네. 라임이 살아있죠. 네, 그래서 이 책이 시 같아요. 라임이 살아있는 시 같이 이렇게 잘 표현했고요. 책을 읽으면서 한 편의 시를 읽는 느낌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시를 읽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2층 집도 만들고 다락방도 있는 집을 저 이렇게 지내다가 그리고 또 힘든 시간들도 분명 있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여기 보면 Apertures to keep our enemies out and higher walls for the For when they shout 라고 해서 out, shout 또 반복되죠. 여기 지금 보면은 딸막 화났어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여기서도 막 난리치면서 뭔가 막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빠가 그러지 마. 이러면서 약간 말리는 느낌이죠. 딸은 막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그래서 이런 장면이 있어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 살면서 보면 나와 다른 것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 뭔가 벽을 쌓고 나를 보호할 그런 장치들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그들이 소리치고 그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수록 그 벽이 더 높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높아질 수 있고 근데 요 뒤에 얘네가 누군지 좀 궁금하지 않나요? 전 되게 궁금했어요. 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들고 있지? 근데 여기 약간씩 힌트가 보이죠. 그렇죠? 얘는 이렇게 많이 보이죠. 마녀같이. 그래서 진짜 요 성은 이렇게 정말 비슷한 성에서 같이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을 다 책에 담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근데 이렇게 보면 But we don't always lose and we don't always win, so we'll build a gate to let them in. 라고 해서 win, in, 또 이렇게 라임이 반복되죠. 그래서 아까 성에 보시면 문이 없었어요. 그렇죠? 여기 문이 없는데 이렇게 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항상 우리가 지거나 이길 수만 없으니까 이렇게 정말 딸과 함께 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뭔가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네, 해적도 보이고 여기 의선생님도 보이고 마녀 그리고 바이킹족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 표정 아까는 막 그렇게 소리 지르더니 약간 공손해졌죠. 이렇게 약간 좀 네, 이렇게 좀 네, 얘네들 자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딸도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서 조금 미간 있는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안녕하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아빠가 또 이렇게 같이 하자라고 말해요. We'll be the table to drink our tea and say. 야, 우리 테이블도 만들자. 함께 할수 있는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말하자라고 하면서 아빠가 이제 딸 어깨를 잡고 있죠. 어떤 딸이 I'm sorry. 옆에 있는 네, 의사 선생님, me too. 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마녀가 미트리라고 해요. 우리 진짜 친구들도 미트리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뭔가 정말 작가가 생각하는 코드가 너무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경계심을 풀고 이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이제 사실 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걸 적이나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마주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느끼는 공포가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아빠랑 같이 함께 하면서 그런 것들도 배워나가요. 그리고 또 그들을 마주하고 문을 만들고 사과하고 손 내미는 법, 먼저 사과하죠. 그런 법들을 이제 알려주세요. 사과도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네,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려주고 또 We'll be the tower to watch the sky and others that passed us by라고 해서 sky by 또 이렇게 반복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그 Here You Are에서는 정말 많은 내용을 담았다면 같이 이렇게 별을 보면서 이제 그냥 정말 보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책도 있고 여기 성냥도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책은 이제 인간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가장 대단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대단한 이유인 그런 것도 뭔가 표현하지 않았나? 그리고 책이 중요하다는 것도 표현한 것 같고 그리고 성냥이 불 있죠. 그래서 이 인간의 역사로 보면 인간의 근본지는 가장 처음이 불에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고 그리고 되게 조심해야 하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면 모든 게 불탈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요. 아까는 여기 성에 있었죠. 요새를 지어서 이 펄트리스에 있었는데 이제 Let's build a tunnel to anywhere. Let's build a road up to the moon이라고 해서 터널로도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아빠랑 같이 나아가요. 터널도 만들고 그리고 진짜 달로 갈수 있는 요 길도 만들어요. 근데 여기 작게 보이세요? 네. 이게 위치예요. 네, 잘안 보이시지만 위치예요. 친구가 됐어요. 이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가는 길에서 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여정이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적이었던 사람들이라고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또 친구가 될수 있고 같이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진짜 달로 가요. 여기 달이에요. 아까 그 달로 가는 길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달에 가서 여유로운 그런 시간들도 보내죠. 그래서 아빠랑 같이 좋은 추억도 쌓고 이제 새도 만나고 그래서 막 하늘도 보고 하면서 Let's go. Let's build a comfy place to rest. For we'll be tired soon.이라고 해서 힘든 순간에 우리가 충전할 수 있게 이런 추억들도 쌓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인생에 있어서 또 험난한 그런 순간들도 있죠. 아까는 되게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었다면 대비가 되는 그런 힘든 순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빠가 항상 함께하죠. 여기 아빠랑 같이 약간 투쟁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잘안 보이지만 퀸 메리 2호라고 써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엄마도 어머님 성함도 메리고 그리고 또 딸도 메리예요. 그래서 두 명의 메리 이름이 적은 건가라는 생각도 했고 진짜 QM2라고 그퀸 메리 2호도 있죠. 그래서 Let's build a boat that can be broken that will not sink or is cracked open이라고 해서 지금 보면 여기 이 배가 절대 침몰하지 않을 배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배 뭔지 아시나요? 이 배, 저, 아까 거기에서도 나왔어요. Here We Are에서도. 그, 타이타닉이에요. 타이타닉은 침몰한 배잖아요. 근데 절대 침몰하지 않을 배를 만들자라고 하고 여기 타이타닉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작가가 항상 보면 그림을 그릴 때 올리버 제퍼스 작가가 타이타닉만 그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빌드를 하는 게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자연을 훼손하지 이제 않아야 되지만 자연을 훼손하는 것까지 빌드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결국은 좀 무너지죠. 뭔가 잘못되거나 부작용들이 생기고 자연이 훼손되고. 그래서 그 우리가 빌드를 할 때, 위에 빌드를 할때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는 의미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이 배를 만들었지만 그 배가 침몰의 배일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좀 환경을 너무 거스르지 않게 지구라는 별 안에서 우리가 잘 만들자라는 그런 의미도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정박해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항해를 하는데 아빠 우리 저기로 목표를 해서 가요라고 했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지 않고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행히도 그래도 잘 정박하고
아까 2층 집, 멋있는 2층 집에서 이제 단촐할 수 있는 오두막에 들어갑니다. So, a place to stay when all is rust, to keep the things we love the most. Rust must. 또 반복되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안에서 이제 목표를 했는데 좌절할 때가 많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특히 지금은 되게 행복하고 하지만 하면서 자라면서 이렇게 좌절하면서 막 이렇게 깎이는 그런 것들도 이제 부모님들이 옆에서 많이 다독여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그렇지만 좌절하고 할 때도 있지만 함께 해주시는 것들도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부모님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그런 힘도 주시죠. 그래서 쉼없이 달리다가 이렇게 정박하고 2층 집 아까 막 여행도 가고 터널도 지나고 뭐 달에도 가고 했다가 이렇게 잠깐 고요한 곳에 머물어요. 머물면서 이제 2층 집에서 다락방이 있던 집에서 오두막이 있죠. 그리고 여기 여우 얘가 또 나와요. 그래서 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 뒤에 또 나올 건데 아까 봤던 좀 뭔가 이제 좀 뒷모습 행복해 보이는 것보다 약간 좀 좌절한 것 같죠. 근데 아빠가 괜찮아 하면서 아빠 있잖아 하면서 뭔가 위로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등만 보이는데도 뭔가 그 표현들이 느껴지는 것 같은 표정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이라서 같이 이렇게 보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다시 집 안이에요. 그래서 그 조촐했던 집 안이지만 이렇게 같이 아빠랑 따뜻하게 이제 불도 켜고 있어요. 그래서 we'll put these favorite things beside the earlier love we set aside beside aside. 또시 같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좋아하는 것들 옆에 우리가 그 전에 받았던 그런 사랑들 있죠. 그런 사랑들도 같이 나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사랑과 소중히 여기는 지난 사랑과 그리고 지금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같이 놓죠. 여기 피기도 보이고 그리고 예 올리버 제프스 아까 작가 그 원장님 소개해 주신 로스 파운드에 놨던 그 우산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레코드도 있고 나침반도 있고 근데 툴도 있어요. 여기 또 여우가 보이죠? 그래서 여우가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여우를 또 그림책에서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글씨에만 있지 않고 얘 혹시 누군지 짐작 혹시 가실까요? 네. 제가 아까 두 명의 메리한테 쓴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엄마예요. 네, 엄마예요. 그래서 올리버 제퍼스 작가의 어머님이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올리버 제퍼스 작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나의 이제 모럴 컴퍼스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제 도덕적인 그런 어머니께서 이제 기준을 마련해주는 그런 잣대를 마련해서 항상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여기가 오두막이 안에 둘이 있잖아요. 근데 왜 여우가 안 들어왔을까 생각해 봤는데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이제 둘이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고 이제 엄마가 현재 지금 존재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밖에서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사실 눈에 보이고 실존하진 않지만 이렇게 엄마가 항상 옆에 맴돌면서 같이 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갑자기 불다 꺼지고 뛰쳐나가죠. 그래서 여우가 이제 뭘 들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전 처음에 이 장면을 보고 여우가 뭐 시계를 들고 달아나나? 그래서 막 이렇게 너 거기서 막 계속 거라 이런 느낌으로 카딩하지 마 이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I think that we may want them later when times are hard and needs are greater 이라고 해서 우리가 되게 힘든 시간들을 겪을 때그 이런 아까 말했던 소중한 것들이 되게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게더 필요해질 때가 있는데 지금 보면 그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엄마인데 엄마가 뭔가 나침반을 가지고 길을 인도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급박하고 긴박하고 또 힘든 것을 뭔가 선택해야 되는 떠나야 되는 순간이 오면 우리가 다 가지고 갈수 없잖아요. 짊어지고 갈수 없지만 그렇지만 뭔가 딱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나가죠. 지금 보면 이 피기 가장 좋아했던 피기 그리고 우산 그리고 공부 이건 또 다시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수영을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가요. 그렇게 급박할 때 우리가 이쪽이야라고 하면서 엄마가 꼭 인도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어머님이 20년 전에 돌아가실 때 이제 자기는 그 돌아가시고 이후 그 이후에도 엄마를 하루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작가가 그러면서 불치병 걸린 그 어머님께 여쭤봤대요. 엄마 사람은 얼마나 살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How long someone lives for 이라고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네가 기억하는 한 그들의 얼굴에 그런 미소가 있는 걸 기억하는 한 그리고 또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한 그리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네가 말하는 한 계속 살아있어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작가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엄마가 얼렁뚱땅 넘기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는 엄마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고 필요할 때 그렇게 엄마가 삶의 지표가 되고 나침반이 되어주고 할수 있는 그런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 책에 같이 담겨 있진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미소도 이렇게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삶에 있어서 같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아빠가 했던 말들, 아버지가 했던 말들, 그리고 아버지 계세요? 살아계세요? 그래서 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지금 항상 같이 계시진 않잖아요. 근데 꼭 보이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하셨던 행동들, 말들, 그런 것들이 제가 어떤 순간의 선택에 있어서 항상 그것들이 뭔가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을 확신해주고 그 길로 나아가야겠다 하고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여기에서도 느껴져서 그게 너무 따뜻했어요. 그리고 여기 그 인간만이 사용할 수 있는 불을 사용하죠. 그래서 well, first things first, let's build a fire for we planned a lot and now we're tired. 라고 해서 우리가 fire tired. 그래서 불을 사용하는 자, 이렇게 불을 다스리는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아까 인생의 여정에서 만났던 친구들이죠. 마녀도 있고 여기 엄마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달에서 만났던 그 새들도 있고 그리고 희귀도 있고 여우도 있고 엄마도 있고 펭귄도 있어요. 예, 그 올리버 잡스 아까 로스트 앤 파운드 소개해 주셨던 원장님 아띠아띠 원장님 소개해 주셨던 그 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알파벳 책에 나왔던 문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보고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그런 인생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함께 결국은 친구가 돼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불 앞에서 캠프파이어 하는 것처럼 뭔가 유대감도 있고 혼자인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관계를 맺고 있어 이런 것을 보여주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좀 따뜻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불은 그런 느낌도 있지만 불을 사용하면서 뭔가를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한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딸과 올리버 제퍼스가 이렇게 같이 마시멜로우 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시멜로우도 굽고 그런 활동들도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친구들 모두 돌아가고 이제 잠이 들죠. 옆에 여우도 함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지켜주는 것처럼 있어요. 그래서 멀찍이 살짝 떨어져 있죠. 그래서 It'll keep us warm like when we're born, then we'll say goodnight as all's alight. 이라고 해서 따뜻하게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다 꺼지고 그런 이제 불도 정말 조금 모닥불 불씨 남아있고 하지만 이렇게 같이 있는 그 장면이 좀 뭔가 네, 마지막 이렇게 마지막을 보내는 순간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자세가 근데 너무 똑같지 않아요? 잠자는 자세? 그래서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입도 살짝 벌리고 이제 약간 새우잠 자는 것처럼 모양이 똑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저도 이렇게 몰랐는데 아빠랑 자는 모습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한 손을 올리고 자요. 근데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아 너무 힘들다 이러는데 저도 모르게 한 손을 올리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신랑도 이렇게 저를 보더니 그때는 이제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때 이제 되게 표정이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장인어른이랑 똑같이 생겼어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웃는 모습도 똑같아요 이래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좋은데 약간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그래서 정말 닮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런 모습들이 되게 이렇게 잘 담아낸 것 같았어요. 잘 담아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제 아까는 손을 서로 이렇게 보여줬지만 지금은 마주하고 있죠. 그래서 These are the things we'll build, you and I 라고 하면서 이 책이 마쳐요. 그래서 인생이 시작할 것이 빈손이지만 하지만 함께 가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해나갈 것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는 담아냈어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이게 이 장면이야 하면서 진짜 메리예요. 메리랑 그 올리버 제퍼스 작가 손이에요. 근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거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좀 울림을 줬어요. 그리고 글은 진짜 별로 없지만 그림책은 그림책만의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글씨 안에서가 아니라 행간을 읽어내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 아이들도 그리고 부모님들도 함께 읽으시면서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이 저희가 책을 읽는다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냥 문장만 읽고 내가 이거 읽을 수 있어, 파닉스 끝냈어 하면서 그냥 한 문장 다 읽고 엄마 한권다 읽어서 더요, 다음 거 다음 거 해서 100권 읽은 것과 정말 이렇게 인생 책 같은 내가 계속 들여다보고 싶은, 저도 진짜 이책 많이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 주고 그런 힐링을 주는 책을, 그 행간을 읽어내는 그런 아이와는 그런 어른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림책이 그런 주는 힘이 느낄 수 있는 게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로나 역시도 지금 이 불확실한 미래이고, 더 이제 앞으로는 더 점점 더알수 없는 그런 미래일 수 있지만, 그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작가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더 이제 어두운 현실일 수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든 사람과 함께 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해주는 책이어서, 우리 아이들과 이제 부모님들 그리고 어머님들과 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함께 해나가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